송은재TV 시작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방탄하기 위해서 단식까지 벌이다가 이제 궁지로 몰린 민주당의 이재명이 드디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 한다. 탄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 자살 꼴이다. 이재명이 스스로 완전히 자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명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 일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런 탄핵이라든지, 이 정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과거의 예처럼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좀 응집시키고 또 윤석열 정부를 흔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건 오판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또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내란 선동으로 초기 진압한다. 또 이재명 문재인이 배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난 대선에서의 이 가짜 뉴스를 이용한 이 선거 공작,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한다, 강도 높게 수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에 대한 소환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두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을 하고도 검찰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두 차례나 불응을 했다. 빨리 검찰의 수사 일정, 그러니까 사법 절차에 따라달라라고 이재명에게 통보를 했는데도 이재명이 다음 주 12일 출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안 된다. 이번 주 9일까지 출석을 하라.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셈입니다. 이재명이 이걸 어기게 되면 검찰의 3차 소응에 불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계속해서 다음 주 출석하겠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이미 두 차례나 불응을 한 바가 있다. 그 다음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어서 늦어도 내일부터 9일까지, 토요일까지는 출석하라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따르지 않으면 이재명의 구속될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방탄, 단식, 이런 것을 하다가 궁지로 몰린 이재명이 드디어 오늘 김어준 방송에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 한다.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고 나선 겁니다. 어제는 국회에서 서른이 또 김용민이 탄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국민의 뜻에, 국립 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은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불가능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국가 시스템이나 문화 체제, 법 제도를 통째로 다 바꿔서 장기 집권을 노릴 것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막판으로 몰려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탄핵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는 할수 있겠지만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뭐 막바지에 몰린 겁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소환, 거기에다가 이재명과 문재인이 배후에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이 지난 대선 기간에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입니다. 이건 나라의 기본, 선거 자체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모두 정말 격분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게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만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김만배의 구속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학님을 오늘 소환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 압수수색 다음에 신학님을 소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뉴스타파보다 먼저 또이 가짜뉴스를 보도를 했던 JTBC, 그 다음 MBC, KBS 모두 줄줄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소위 윤석열 커피, 그 가짜뉴스의 핵심 인물이 조우형입니다. 대출 브로커. 이 조우형의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김만배와 신학님이 그 가짜 인터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자신이 계속해서 검찰에서도 윤석열 검사는 모른다. 윤석열 검사와는 관계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검찰이 이걸 덮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JTBC를 비롯해서 언론에도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다른 검사다, 박모 검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JTBC를 비롯한 이런 언론들이 정반대로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진술을 그대로 완전히 묵살시키고 이렇게 윤석열 검사에게 커피를 얻어마시고 이 불법 대출 사건을 무마했다라고 하는 이 조우영의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도 높은 검찰의 수사가 있을 것이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재명이 초조해진 겁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대북송금 비리와 관련해서 또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막바지에 몰린 이재명이 이제 던진 카드가 탄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제 내란 선동으로 이 부분을 처단해야 한다. 제압해야 한다. 사전에. 이 민주당과 이재명이 선거 때마다 가짜뉴스로 선거 공작을 벌여왔다. 김대엽, 드루킹, 그 다음 이번에 김만배의 이 가짜뉴스입니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선거 공작, 정치 공작을 펼치고 또 심심하면 탄핵을 이야기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입에 올리게 되면 이걸 추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 우리 헌법 질서에 맞게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을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탄핵을 입에 올리고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이건 내란선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집중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는 탄핵이나 근거 없는 탄핵을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제압해야 한다. 내란선동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과 그 일부의 이재명을 따르는 친명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민주당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같이 가게 된다면 계속 이재명의 저 단식 방탄에 끌려가게 된다면 민주당 자체가 지금 당 자체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이 이렇게 대통령 탄핵,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과거의 뭐 노무현 정부 또 박근혜 정부와는 전혀 다른 대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자폭을 하고 있다. 스스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어제 저녁에 그 소위 가짜뉴스를 자주 내보내는 더 탐사라고 하는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당시에 국민의힘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이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뭐 거의 다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준석 대표 체제, 저 대표 체제는 3개월짜리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당을 정치개혁을 완전히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은 뭐 대통령보다는 정권교체의 목적이 있다. 정권교체를 하지 않으면 이건 나라가 망한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걸 공개를 해서 지금 물타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뭐 모두 다 알려진 내용들이고 별 문제도 아닌 것이고 이준석 대표 체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누구나 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던 부분이었습니다. 별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또 더 탐사라고 하는 이 가짜뉴스 생산 공장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의 이런 탄핵,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에는 내란 선동으로 맞선다, 초반에 제압한다라고 하는 방침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